자, NCS 여러분이 경제금융 부분만큼이나 어려워하시는 분야인데요. NCS의 범위에 있어서 은행별로 차이가 있어서 각 은행별 NCS 시험 범위부터 잡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은행의 경우가 가장 시험 범위가 넓어요. 똑같은 NCS 시험을 보는데 기업은행은 의사소통부터 수리, 문제해결, 조직위의 자원관리, 정보능력 모든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 국민우리는 조직위까지 신한은행은 문제해결까지 수협, 농협은 의사소통부터 문제해결까지는 같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 정보능력 관련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NCS 똑같은 NCS 직업 기초능력을 평가하는데 시험 범위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실 때 각 은행별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게 한눈에 들어오시겠죠. 자, 특히 정보능력 이야기부터 하고 가면 기업은행, 그 다음 수협, 농협은 공통적으로 정보능력 관련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엑셀의 기초적인 함수 문제를 계속 묻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강을 하시면서 NCS 부분에서는 그 정리해놓은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018년 하반기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정보능력 부분은 다시 한번 파일을 열어서 수강을 그 교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 NCS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로 이제 넘어갈게요. 세부 은행별 시험 범위의 차이는 보았으니 전반적인 안내로 들어가 보면 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NCS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이죠. 시험 보고 나오면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는데 문제가 어렵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만 있었으면 더 풀 수 있었는데 더 맞출 수 있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시간이 왜 부족할까요?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시간이 부족하게 만든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제가 말장난을 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이 시험을 볼 때 경제금융 부분은 사실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NCS는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만약에 의사소통 능력이다. 그럼 의사소통 잘하는 사람은 빨리 풀어서 빨리 많이 풀고 많이 맞추고 그리고 못 푸는 사람은 아예 풀지조차 못해서 그렇게 변별력을 줄 수가 있어야 은행 입장에서 사람을 거르기가 쉽겠죠. 만약에 특정 점수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고 하면 동점자가 너무 많으면 이게 필기시험을 보는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야기 드린 엑셀 함수의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은 암기를 하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풀어내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언어, 수리, 문제해결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있는 시험이다 보니 여러분이 그냥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준비에 들어가시자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럼 아니 어떻게 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그걸 이야기해봐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몇 가지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세부적인 강의는 개별 파트에서 살펴보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면 자 엑셀 함수 이런 건 암기로 풀 수 있는 거니까 연습을 해가시면 시간을 단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 후반부에 기업은행의 경우에 보면 이런 엑셀 함수 문제가 후반부에 나와요. 그런데 전반부에 언어, 수리 붙잡고 있다가 그 표에 있는 내용 다 계산하고 있다가 이 암기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전반적으로 유형을 파악하시고 은행별로 내가 잘 푸는 유형부터 풀어내시면 좋겠어요. 가령 기업은행이에요. 그럼 엑셀 함수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에 갔어요. 그럼 그 부분부터 빠르게 풀고 그 다음 앞으로 와서 언어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만약에 국어국문학과에서 언어가 강하다, 그럼 언어부터 풀어야 되겠고, 내가 수학과에서 수학이 강하다, 그럼 수리부분부터 풀어야겠죠. 이렇게 유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빠르게 풀 수 있고 정답률이 높은 부분부터 풀고, 시간이 모자라면, 모자란 건 그냥 남기거나 찍을 수밖에 없다, 이걸 염두하자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유형을 파악해서 내가 잘하는 유형부터 접근하자. 첫 번째, 시간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 너무 일반적이지만 세부적인 강의가 아니라 접근 방식을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 부족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은행권의 NCS에서는 상당 부분 경제금융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기사 자체가 금리나 물가와 관련된 기사라거나 아니면 퇴직금 관련 지문이라거나, 수리 문제를 내주는데 그 수리의 계산 문제가 퇴직금 관련 그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낸다거나, 아니면 단리복리의 문제들을 출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경제금융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금융 파트에 공부를 하시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 경제금융 파트 부분만 아니라 NCS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리복리를 경제금융 부분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그게 기업은행에서는 NCS 수리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하는 게 그 자체가 NCS에 대한 시간 단축 효과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청약통장이라는 상품을 내어주고 그 상품 설명서를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 혹은 수리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 여러분이 경제금융에 대한 이해, 개념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NCS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이야기 드렸죠? 단리 복리 문제들이 기업은행에서 NCS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수강을 하시면서 하반기 필기시험을 준비하실 텐데, 교재는 수강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오른쪽 상단 자료함에, 강의 플레이하시면 오른쪽 상단 자료함에 회차별로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반기 시험을 보러 가시고 그 다음 경제, 금융, 상식, NCS 문제들을 푸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면접을 진행하시게 되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필기시험 합격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면접에 가시게 된다면, 면접에 가실 때 경제금융 상식 분야의 문제를 기억나시는 것 세 문제를 보내주시면 원하시는 은행의 기출 질문과 대비 자료를, 면접 대비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하반기 경제금융상식 그리고 NCS 부분을 은행별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큰 틀에서 숲을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숲이 아니라 하나씩 나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NCS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